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어제는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에 참여했다는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독일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붙잡혔던 소련군 전쟁포로 생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소련군 전쟁포로 생존자들에게 10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2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한스 울리 크레거 의원은 유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치에 의한 희생자가 많았던 이들이 바로 소련군 전쟁포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보도한 독일 신문 도이치벨레의 기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German lawmakers intend to pay 10 million euros to surviving World War II prisoner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symbolic financial recognition for their suffering. Millions of Soviet prisoners died before the war's end. This is a late and important recognition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ermany for this chapter of the destruction policy of National Socialism, members of the Green Party said.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erman lawmakers intend to pay 10 million euros. Lawmaker,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입법자 내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네요. Intend to 뭐뭐,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illion이 100만이니까 10 million은 1000만이겠죠. 독일 의원들은 1000만 유로를 지급하려고 한다. To surviving World War II prisoners in the former Soviet Union.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라는 뜻이니까 surviving, 살아남은 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prisoner, 재소자, 내지는 포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 Soviet Union, 소련이니까 The Former Soviet Union, 구소련이겠네요. 구소련의 2차 세계대전 포로 생존자들에게 As a symbolic financial recognition for their suffering. Symbol, 상징이죠. Symbolic이라고 하면 형용사로 상징적인 이란 뜻이 됩니다. Recognition, 인정 이란 뜻이죠. 그래서 symbolic financial recognition,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상징적인 재정적 인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recognition for 무엇은 무엇에 대한 인정이란 뜻입니다. suffering은 고통이죠.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해 재정적으로 보상한다는 상징으로서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구소련의 2차 세계대전 포로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해 재정적으로 보상한다는 상징으로서 독일 의원들은 생존자들에게 1000만 유로를 지급하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소련군 전쟁포로 중 현재 4,000명 정도가 생존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존자 1명이 받게 될 보상금은 2,500 유로, 한국 돈으로 300여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 이들이 2차 대전 당시 겪은 고통에 비해 적은 액수이지만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반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Millions of Soviet prisoners died before the war's end. Soviet prisoners, 소련군 포로들이겠죠? 소련군 포로 수백만 명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This is a late and important recognition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ermany. Late and important recognition이라고 했네요. 늦었지만 중요한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늦었다는 것은 독일이 진작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반성의 뜻이 담긴 말일 것 같습니다. Responsibility, 책임이니까 historical responsibility, 역사적 책임이겠네요. 이것은 늦었지만 중요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역사적 책임인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For this chapter of the destruction policy of National Socialism. 무거운 단어들이 등장했네요. Chapter, 책에서 1장, 2장 할 때 장, 챕터죠. 그런데 역사에서 특정 시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destruction, 파괴, 말살이란 뜻이고 policy는 정책이니까 destruction policy, 말살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Socialism은 사회주의니까 national socialism, 국가사회주의인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당이니까 나치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치가 말살 정책을 펼친 시기에 대한 Members of the Green Party said The Green Party는 녹색당이죠. 녹색당 의원들은 말했다. 문장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나치가 말살 정책을 폈던 시기에 대한 늦었지만 중요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라고 녹색당 의원들은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과거 포로 수용소를 방문해 유대인 학살 문제만 부각돼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나치의 다른 전쟁 범죄들 역시 독일이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일은 이것에 대한 도이치벨레의 또 다른 기사를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보겠습니다. 한 단어인데요. symbolic, 상징적인 이란 뜻이었죠. symbolic of 무엇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란 뜻입니다. The dove is symbolic of peace.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What is the real symbolic of? 장미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페이스북에서 국민라디오 뉴스 잉글리시를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지문과 오늘 기억할 표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이치벨레의 기사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German lawmakers intend to pay 10 million euros to surviving World War II prisoner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symbolic financial recognition for their suffering. Millions of Soviet prisoners died before the war's end. This is a late and important recognition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ermany for this chapter of the destruction policy of National Socialism, members of the Green Party said.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